안녕하세요. 이한세무에게 이마트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오늘은 제2강 기업 진단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진단 절차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즉, 진단 의뢰자가 기업 진단을 목적을 가지고 진단을 의뢰하면 진단 세무사가 거기에 따른 기업 진단을 수행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출한 기업 진단 보고서를 한국 세무사회를 통해 경유시키고 그리고 경유가 되면 제출하는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볼수 있겠고요. 크게 봐서는 이렇게 두 가지고 상세하게는 총 7단계를 거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업 진단 수행 절차 이렇게 총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 내용 파악이 첫 번째인데 진단 내용 파악이란 무엇이냐? 진단 의뢰자가 진단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단 목적은 저희가 면허 등록, 실태 조사,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영업정지 처분 종료, 자본금 확인 등 진단 목적을 가지고 진단 의뢰하는 세무사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기업 진단 수행 절차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작업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 증빙 자료 수집인데요. 그러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결산 재무제표와 그리고 각종 기업 진단 관련 증빙 서류를 진단 의뢰자에게 수집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 진단을 직접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증빙 자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 진단을 직접 한번 실시를 해보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평정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될 텐데 진단 지침에 따른 평정 과정을 거치고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3, 4번 절차는 사실상은 저희는 이제 한국 세무사의 경우 기업 진단 작성 프로그램이 웹상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3, 4번이 동시에 진행되며 또한 증빙 서류도 PDF나 JPG 파일 등 전자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제출을 용이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자료까지 이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기업 진단 보고서를 통과시킬지 여부를 진단감리위원회에서 사전감리라는 것을 통해서 경유시킬지를 결정합니다. 여기 사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말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기업 진단 보고서가 통과되었다고, 즉 경유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섯 번째 단계는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통과한 기업 진단 보고서를 세무사가 그 진단 의뢰자에게 두 부를 줍니다. 두 부는 한 부는 이제 의뢰자가 등록관청에 제출을 할 것이고 한 부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보관하는 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업 진단 보고서 보관하는 것인데 세무사도 각종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듯이 저희가 기업 진단 보고서와 각종 증빙 서류도 5년간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단 내용 파악 첫 번째 보신 것을 이제 저희 진단 프로그램 웹상에 구현된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이 나옵니다. 신설회사, 신규 등록, 신규 매 추가 등록의 경우는 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고 실태 조사, 사업 양수도, 분할, 합병, 자본금 확인, 영업정지 처분 종료 등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건설업이 7가지다 보니 다른 업종들도 거의 이 부분을 넘기지는 못하고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다음으로 보시는 정기공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등록 기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 건설업의 경우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정기공사업의 경우 여전히 주기적 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이사항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감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감리를 하는 것은 한국 세무사회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이 사전감리를 통해서 이제 적격으로 판정할지 여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 내용에 부실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정 요청을 하게 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진단 세무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반려가 될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뺀치를 먹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건설업 기업 진단의 경우는 중간에 없다시피 패스 올 페일이기 때문에 딱 이제 미리 사전에 그 대비를 잘해서 반드시 경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만한 경유 수수료를 입금을 하게 되면 비로소 진단 보고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기업 진단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